기억나는 거는 3학년 2학기 내첫 임상 케이스 실습을 처음 할 때 케이스가 제일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만났던 친구가 그때는 만으로 3세, 4세였는데 지금 중고등학생이거든요. 그 친구를 아직도 저는 연락을 해요. 아직도 어머님한테 연락이 오고 그 친구도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제가 계속 어머님하고 연락도 하고 실제로 뭐 그렇게 하면서 보고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학창 시절을 생각할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즐거운 추억인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 일기에다가 그런 말을 진짜 많이 썼어요. 내가 모든 아이들은 엄마의 꿈이에요. 이 꿈인 아이들이 잘 자라지 못할 때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. 그죠?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. 우리는. 그리고 성인 대상자도 마찬가지예요. 뭐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뭐 어떤 언어적인 문제가 생긴다거나 했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좌절감 역시 정말 크거든요. 근데 그런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때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 길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. 이 언어재활사라는 직업이. 그래서 그런 앞으로 예비 언어재활사로서 자부심을 좀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